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비 엄청 많이 오네요 오늘. 비가 한참 오다가 조금 그쳤네요. 도대체 비는 왜 오는 걸까요? 어떻게 비가 생기는 걸까요? 이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궁금증을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네요. 도대체 비는 왜 오는 걸까요? 비가 오기 위해서는 구름이 만들어져야 하고 구름은 지표면에 공기가 상승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비가 오게 됩니다. 비는 대기 중 수증기가 모여 지름 2mm 이상의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약 물방울이 0.2mm보다 작을 경우 150m 정도만 떨어져도 그 과정에서 다 증발되어 사라집니다. 한 개의 빗방울은 약 10만 개 이상의 구름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이 구름방울이 짧은 시간 이내 모여서 빗방울이 되어야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의 빗방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빙정설과 병합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빙정설. 대기가 상승하면서 일정 고도에 다다르면 빙정과 물방울이 공존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냉각 물방울 빙정이 인접하면 수포와 증기압의 차이에 따라서 물방울 주위의 수포와 수증기는 빙정에 승화되고 그로 인한 빙정의 크기는 커집니다. 빙정에서 수분이 날아간 물방울은 불포화 상태이고 다시 증발하여 점차 작아지고 포화 상태에 이르려고 그로 상승하여 다시 빙정과 함께 섞이면서 더 높은 곳에서 구름이 됩니다. 빙정 커지고 무거워진 빙정은 낙하하면서 작은 빙정들과 결합하여 하강하면서 밑에 대기가 온도가 낮다면 녹지 않아 눈이 되고 녹아버리면 비가 됩니다. 같은 강수 과정이 빙정설 내용입니다. 병합설. 이 이론은 주로 열대지방에서 생성되는 비 이론입니다. 구름 속의 큰 물방울은 떨어지면서 작은 것들과 합쳐지는데 이 과정을 병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방울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공기가 이것을 잡아놓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5mm 이상의 큰 물방울은 작은 물방울로 나뉘고 구름이 빠르게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병합할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구름 안의 물방울은 응결핵이라는 아주 작은 입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만들어지는데 응결핵은 관행학된 물방울일 수도 있고 먼지나 바다의 물보라에서 만들어진 소금, 자동차 공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각된 물방울이 응결핵일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물분자가 수소원자, 산소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 중간에 이런 식으로 결합 가능하다는 거네요. 만약 이 중간에 물방울이 아닌 오염물질일 경우 그러니까 환경오염된 산성비가 생성 가능하다는 거네요. 다음은 공기 상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류성 강수 소나기. 지표면에 뜨거운 열기를 가하면 지표면의 공기는 가열되어 상승하게 되고 차가운 공기는 사강하면서 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대류라고 합니다.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립니다. 주로 이러한 현상은 소나기의 생성 원리가 됩니다. 지형성 광수와 다우지. 이 생성 조건은 공기가 이동하다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공기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한지를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한 공기는 응결되어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리는데 이러한 강수의 형태를 지형성 강수라고 합니다. 전선성 강수 장마.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되면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차가운 공기 덩어리 위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비가 내립니다. 덩어리를 기단이라 하고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저기압성 강수, 태풍.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합니다.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되면 주변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이를 수렴이나 하고 이때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네, 오늘 끝으로 비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와, 네이버만 날씨 비가 검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아닌 외계 행성에서도 비가 올까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눈 진짜 많이 온다. 아, 세상에. 진짜 많이 내리네요, 오늘. 장난 아닙니다.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올까요? 눈이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밝혀봅시다. 눈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눈의 생성 원인과 비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나 표준기의 승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비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는 앞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은 환상, 성상결정, 주상, 침상, 입체수지형, 호상형, 불규칙결정의 7종류의 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눈의 입자들이 있습니다. 눈의 결정은 대부분 눈액이라는 아주 작은 입자를 핵으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눈결정은 기온과 습도에 따라 판형과 기둥형으로 자라는데 판형 눈 결정은 평평한 육각형 판처럼 보입니다. 눈 판형 결정은 기온이 약 마이너스 15도일 때 생성됩니다. 기둥형 눈 결정은 긴 얼음바늘과 비슷하며 습도가 높으면 기둥 속이 비기도 합니다. 또 기온이 약 마이너스 5도이거나 마이너스 20도 이하일 때 생성된다고 합니다. 눈의 형태는 크기와 얼음 형태에 따라 진눈깨비, 눈사라기, 우박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송이로 된 눈을 한방눈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을 때 내리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눈이 정말 많이 왔었는데 일기예보에서도 예상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그야말로 추위가 걱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이 내리는 지역도 많겠는데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눈이 시작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눈이 내릴지 그리고 추위는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상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수증기 영상부터 보시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북서쪽 멀리 위치하던
영하 50도 안팎의 굉장히 찬 공기가 현재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북서쪽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찬 공기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측된 구름 영상을 보시면요.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를 따라서 구름대도 함께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북서쪽에는 눈구름대도 발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공기도 굉장히 찬 공기지만요. 지금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공기는 훨씬 더 강력한 찬 공기인데요. 이렇게 두 찬 공기 사이에서도 성질의 차이가 생기면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고요. 이 저기압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 곳곳에 눈을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는 눈이 마냥 좋지 않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눈이 오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위험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8일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눈이 서리, 결빙, 적설 상태인 경우 다른 노면에 비해 마찰 개수가 낮아서 미끄럽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돌발 상황 발생 시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는 마찰 개수를 높이기 위해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접지력을 향상시켜주는 인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감속 운전과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급가속 급제동을 피하며 부드럽게 핸들과 페달을 조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전 중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당황해 핸들을 반대로 틀면 휜 현상이 일어나 통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는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해야 하며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천천히 2에서 3회 정도로 나누어 제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모두 이 안전수칙 지켜보시고 운전사고 조심하자고요. 저는 회사 가서 빗자루질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겨울은 눈이 많이 와서 멋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왕국이 사랑을 받나 봅니다. 2020년 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안 해 지구가 깨끗해져서 올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도 더 추워진다. 그런데 그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여름은 비가 많이 오고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실현됐나 봅니다. 요즘 엘사가 대한민국에 상륙했나 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제작 중 눈에 대해 리뷰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과학 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Uh-huh. 제가 이야기할 때는 지구 아니었었죠? 아까 비는 대기 중 수증기가 모여 지름 0.2mm 이상의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지구의 대기 중 수증기는 대기권에서 0.4%만 차지합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지구의 대기층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비가 발생하는 구역은 대류권입니다. 대류권은 지면으로부터 대류권 계면까지의 영역을 의미하며 표면으로부터 약 10에서 20km의 범위를 가집니다. 지구의 대기 중 약 80%가 대류권에 존재하며 대류권 계면에 이르기까지 고도가 상승할수록 온도는 계속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대기라 하면 낮은 곳이 차갑고 높은 곳이 따뜻해야 하는데 대류권의 경우 지면이 태양에 의해 가열되므로 거꾸로 낮은 곳이 더 따뜻한 것입니다. 대류권의 두께는 극지방 약 9km, 온대지방 약 10에서 12km,
적도 지방 약 16km 이하가 됩니다. 해양으로부터 가열된 지표면과 지구 전체의 대기로부터의 해양으로부터 받은 열기는 불안정을 일으켜 대류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대류현상으로 인해 날씨가 맑았다 수증기로 인해 비도 오게 됩니다. 훨씬 더 강하게 보기 때문에 올해 2020년 정말 많은 태풍도 왔었고 비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게 지구 자체의 수증기의 대류현상 때문인 거죠.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초속 60m 뭐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다. 그럼 이제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어떤 비가 올까요? 우주의 이런 행성들, 심지어 블랙홀 등은 대기가 없어 당연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마 생각하신 분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자주 쓰는 어플입니다. 우선 태양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송은 인력이 작고 온도가 아주 높아 대기가 수송의 표면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송에서는 비와 눈 같은 대기 현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대류 현상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수송에 대기가 아예 없다, 아니 그래도 있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74년 이전 달처럼 수송에는 대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층 대기가 존재한다는 논쟁을 벌여왔지만 1974년 메리노 10호가 수송에 옅은 대기를 관측함으로써 결론이 났습니다. 수소, 헬륨, 산소, 나트륨, 칼슘, 칼륨,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있으니 태양하고 조금만 더 멀어지면 지구처럼 비가 올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금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성은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이며 엄청난 온실효과를 자랑합니다. 대류권이 지표에서 80km까지 존재하기에 엄청난 힘의 대류운동이 일어나 평균 풍속이 360m/s나 됩니다. 태풍 매미의 풍속이 50m/s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금속의 풍속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게다가 금속의 대기 압력은 92 bar로 대기의 90배가 넘는 고압의 대기임을 감안하면 금속의 풍속은 빠를 뿐더러 엄청난 운동 에너지 보유할 것입니다. 구름이 온통 고농축 황산이라 비가 내릴 때는 황산비가 내립니다. 이번 황산비는 내리다가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의 열기 덕분에 다시 증발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쏟아지다가 증발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단 한 방울도 땅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황산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황산이니 비를 맞으면 몸이 녹을 것입니다. 다음은 다시 지구네요. 역시 아름답습니다. 지구에는 대기가 뚜렷해서 구름이 잘 보이네요. 다음은 화성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 질량은 25테라톤으로 규모 고도가 약 8.5km인 지구 대기 질량이 1148테라톤의 0.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기는 외권 대기 상층부 혹은 열권 대기 중층부, 대기 하층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화성에 부는 먼지 폭풍이 많은 양의 과산화 수소 비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예상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먼지 폭풍으로 생긴 전기 에너지가 소중기와 이산화탄소를 분리시키고 분리된 분자가 서로 반응하여 과산화 수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에 과산화 수소가 계속해서 쌓여 포화 상태가 되면 고체 입자로 응축되어 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비는 액체지만 화성의 비는 고체라는 차이점이 있겠네요. 이젠 과산화 수소가 생명의 토대가 되는 유기 분자를 파괴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과산화 수소는 적은 양이 존재할 경우 생명 활동은 둔화되며 과다한 양이 존재할 경우 생물체는 괴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강한 산화성이 있으며 주로 면이나 그 밖의 직물, 목재, 펄프 등을 표백할 때 쓰이나 로켓 추진 연료, 화장품, 의약품을 만들 때도 쓰이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도 비 맞으면 서서히 녹아져 없어지겠네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2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성부터 외계 행성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꼭 좀요. "지구에는 자주 비가 옵니다. 그런데 비는 지구에만 올까요? 지난 편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우리는 수성에 대기가 없어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음은 금성입니다. 황산비가 내린다고 앞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화성은 과산화수소 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 목성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성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목성은 지구와 다르게 대부분이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부분이 수소 분자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 물과 같은 다른 화합물도 적은 양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기층의 두께는 약 3,000km 정도이며 내부에서 방출되는 열과 빠른 자전 운동으로 인해 아주 복잡한 운동을 합니다. 구름층의 두께는 약 150km 정도로 추정되며 풍속이 초당 180m 이상인 제트기류가 형성됩니다. 목성의 모습을 보면 줄무늬가 보입니다. 검은 줄무늬를 띠, 그리고 밝은 줄무늬를 대라고 부릅니다. 적외선 관측 결과에 의하면 대는 띠보다 온도가 낮고 따라서 더 높은 상층의 위치함을 알려줍니다. 대는 고압의 상승 영역이고 띠는 저압의 하강 영역임을 제시해줍니다. 대적점은 목성 대기 중 남위 22도에 위치한 고기압성 폭풍지대입니다. 대적점은 지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나 그 크기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적점에서는 막대한 양의 중력파와 음파가 생겨나며 이 파동들은 상승한 뒤 상층부 대기에서 부서지면서 열로 바뀐다고 합니다. 대적점이 불그스름한 색을 띠는 이유는 목성 대기 내 물질이 태양의 자외선과 반응하여 폴린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땅콩 안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고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와 물이 액체비를 형성하고 일부는 액체 위에 얼음이 코팅되며 일종의 우박이 형성해 아래로 내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북성대기의 형성된 버섯구름의 독특한 구름 구조에서도 암모니아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비가 내린다는 거네요. 암모니아는 부식성이 있고 삼킬 경우 입과 목, 위장에 화상을 입히며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피부 접촉은 연기에 의한 부식으로 통증, 심각한 염증 또는 3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를 통한 흡수는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로 인한 장기적인 피부 노출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흐릿한 시야, 발작 통증, 심각한 조직 화상과 눈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목성에서 콩할 만한 다이아몬드들이 하늘에서 우박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목성의 대기를 새로 분석한 결과 막대한 양의 탄소가 결정 형태로 존재한다는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번개가 치면 대기 중 메탄이 탄소로 바뀌고 이것이 차례로 흑연과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돼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박처럼 떨어지는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큰 것은 지름이 1cm나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비가 내리니까 건강은 둘째치고 엄청난 오줌 냄새 무시 못하겠네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수확할 수 있다는 거 오줌 냄새 맡으면서 왁! 목성의 위성은 79개입니다. 와,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욕심쟁이네요. 목성의 주요 위성은 칼리스토, 이오, 가니메데, 유로파가 있습니다. 그중 유로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에 줄이 쭉쭉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수백, 수천 미터 길이의 협곡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20에서 30km 두께의 얼음층 아래에는 100km가 넘는 깊이의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파 표면에 분출하는 물기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처럼 비가 올 수 있는 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니메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니메데는 규산원 암석과 얼음이 거의 같은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의 철이 풍부한 액체 상태의 핵, 얼음과 지하바다가 번갈아가며 여러 층을 이루고 있는 바깥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량의 수소가 대기에 존재하며 아주 옅은 산소 대기층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산소 원자, 산소 분자, 오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권에 전리층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니메데의 북극의 비결적성 얼음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가니메데는 자체 자기장이 있어 태양에서 온 입자가 극지방으로 집중되어 적도에는 물이 존재하고 극지방에는 유리 같은 비결적형 얼음이 존재합니다. 가니메데의 수소 원자는 표면으로부터 3000km 상공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주 약하지만 지구와 같은 비가 올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칼리스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칼리스토는 목성의 위성 중 세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주요 대기 성분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입니다. 표면에는 얼음, 이산화탄소, 규산염, 유기화물 등이 있습니다. 깊이 100km 정도의 바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미약한 대기권을 가지고 있어 4일 이내로 칼리스토를 탈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기권은 얼음 지각에서 보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비 올 가능성이 적겠네요. 온다면 대기 좀 가져놔야겠어요.
다음은 2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0개 이상의 활화산을 가진 2호는 태양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위성 중 하나입니다. 여러 화산들은 표면이 500km까지 황과 이산화황의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2호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극은 붉고 적도 쪽은 밝다는 것까지 알려졌으며 그 후 표면의 대규모 용암 형성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호의 대기가 존재하며 일산화황, 이산화황, 염화나트륨 등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기 구성 성분은 2호의 활발한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2호의 화산에서 나오는 기체의 양이 대기의 30에서 50% 정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염의 칼슘이라는 세 번째 가스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2호의 용암 중 이산화황, 일산화황이 썩은 달걀 냄새를 일으킵니다. 2호는 전체적으로 썩은 달걀이네요. 아마 비가 온다면 화산재 비가 올 겁니다. 비를 맞으면 썩은 달걀 냄새겠죠? 액. 다음엔 토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에도 다음에 제작할까 합니다. 다음은 토성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B 엄청 많이 오네요 오늘. 금성에서는 고농축 황성비가 내립니다. 흑성에서는 암모니아 비가 내립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비도 내립니다. 흑성의 위성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럼 토성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성 대기의 조성 성분으로서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검출되었으며 그 밖에 헬륨도 주요 성분입니다. 토성의 평균 온도는 목성보다 낮은 마이너스 145도 정도 됩니다. 주위 때문에 토성에서는 암모니아는 물론 메탄 등이 결빙해 고체 형태로 존재해서 토성 상공 1000km 아래는 수증기와 암모니아 구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토성과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비가 내릴 수 있겠어요. 토성과 마찬가지로 대기 중에 메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성과 마찬가지로 메탄이 번개가 지면 탄소로 분해되고 탄소와 다이아몬드가 돼서 비가 되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토성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암석 물질로 이루어진 핵 위를 수소와 헬륨이 둘러싸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토성 내부 깊은 곳에서 헬륨의 비가 쏟아지는 과정을 통해 열 에너지 일부가 추가로 생겨난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헬륨은 풍선 등에 사용되어집니다. 헬륨 가스에서는 공기 중에 비해 약 3배 정도 전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약 10에서 20초 정도의 목소리의 음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 많은 양을 마실 경우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성에서 비는 대기권에서는 고체 암모니아와 다이아몬드 비가 내립니다. 이때는 엄청난 오줌 냄새와 횡재가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헬륨비로 인해 목소리가 이상해질 것입니다. 토성의 위성은 62개이며 주요 위성으로는 시페리온, 이아페투스, 타이탄, 레아, 디오네, 테티스, 엔셀라두스, 미마스가 있습니다. 미마스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마스는 자체 중력으로 구형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천체들 중 가장 크기가 작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미마스에서 지하 수십 킬로의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먼 아래 꽁꽁 언 바다가 있다는 것인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표면에 분화구가 많은 것으로 봤을 때 대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대기가 없으니 비도 안 오겠죠? 그런데 지표면 안에 바다가 있다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거겠죠? 다음은 히페리온입니다. 히페리온의 모양이 구형이 아닌 불규칙한 모양으로 멀리서 봤을 때 마치 감자나 고구마를 연상시키는 모양이며 주기는 일정치 않고 표면은 스펀지와 흡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페리온은 대부분 물로 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 성분은 매우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긴 것부터 충돌구가 많아 대기가 없어 보입니다. 대기가 없으니 당연히 비도 안 올 것입니다. 다음은 레아입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지난 2010년 3월 토성의 위성 레아 고도 97km 상공 대기에서 상당량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견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레아 위성은 산소가 있지만 온도가 너무 낮고 물이 없어 생명체가 살기에 어렵다고 합니다. 대기를 이루고 있는 건 70% 이상의 산소와 30%가량의 이산화탄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충돌구가 많아 많은 대기는 없어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기가 있다면 산소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산소비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세포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 좋은 이미지도 있겠지만 너무 많으면 활성산소가 돼서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즉 레아에 오래 있으면 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다음은 타이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탄은 짙은 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밀도가 높아서 표면 기압이 약 1.45 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의 98.4%가 질소이며 메탄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탄이 온실효과를 일으키지만 짙은 대기가 태양빛을 반사해서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179도를 유지합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북극 인근 14,500여 2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빛이 반사되는 현상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는 메탄비로 젖은 표면이 태양빛을 반사하다가 증발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메탄비는 어떤 느낌일까요? 메탄은 보통 무색무취의 과연성 기체로 연소 반응과 치환 반응이 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 방귀를 낄 때 쓰레기에서 메탄이 많이 나옵니다. 꼭 액체 메탄이라도 냄새가 엄청나겠어요. 에엑. 메탄에는 메탄 바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기와 바다 등이 있어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행성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오네입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지하에 거대한 바다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오네 대기권에서 산소가 있으며 지구 480km 상공의 산소와 맞먹는 농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양의 산소는 아닌 듯합니다. 산소가 있다는 거, 레어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다음은 테티스입니다. 테티스는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량의 크레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기가 없어 보입니다. 또 비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냥 얼음 덩어리네요. 다음은 엔젤라두스입니다. 위성 엔셀라두스는 지하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그 안에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될 수소 분자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 중력이 약해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딘가에서 보충된다고 합니다. 대기의 주성분은 92%의 수증기와 4%의 질소, 3.2%의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중력만 좀 세도 비가 올 수도 있겠네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엔셀라두스가 눈 대포의 근원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엔셀라두스는 지표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지하에는 숨겨진 해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천체입니다. 따라서 지표에서 발견되는 관열천은 우주로 물질을 분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천에서 나오는 물질은 해양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증기입니다. 이 수증기가 눈이 되어 자기 엔셀라두스에 떨어지고 미마스와 테티스에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좀 흥미롭지 않나요? 옆 종래까지 떨어지다니, 참. 마지막으로 이아 페토스입니다. 한쪽면은 먼지, 다른 한쪽면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기는 수소 96%, 헬륨 3%, 메탄 0.7%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많지만 역시 많은 크레이터가 존재하여 대기는 많지 않은 듯합니다. 따라서 비도 없겠네요. 이아페투스는 특이한 호두 같은 모양으로 더 유명한 듯합니다. 적도에 아주 큰 산맥이 있는데요. 역시 모양이 흥미롭습니다. 다음은 천왕성입니다. 이번에도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천왕성부터 제작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는 저에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지난번에 토성과 토성의 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또 비가 올 가능성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은 현왕성입니다. 현왕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목성 토성과는 그 조성물이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천문학자들은 종종 이들을 얼음 거대 행성이라는 이름으로 구별합니다. 행성의 대기는 목성이나 토성의 대기처럼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물, 암모니아, 메탄, 소량의 탄화수소와 같은 휘발성 물질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태양성의 대기는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차가운데 그 온도는 최소 마이너스 224도에 이릅니다. 행성 대기에는 복잡하게 층이 진 구름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고도가 낮은 층의 구름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층의 구름은 메탄의 결정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양성의 내부를 구성하는 물질은 거대 가스 행성과는 달리 주로 얼음과 암석입니다. 현양성의 대기는 3개의 층으로 대류권, 성층권, 열권으로 나눠집니다. 현양성의 대류권에서는 매우 활발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 중 하나는 대기 중의 황화수소로 이루어진 구름을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며 천왕성 구름 상층부에서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천왕성 구름마루의 황화수소는 상층부 구름이 암모니아 얼음으로 구성된 목성이나 토성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물론 천왕성의 대기가 수소와 헬륨, 메탄으로도 구성되어 여러 가지 구름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천왕성도 역시 내부에서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천왕성의 내부 약 8,000km 안에서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수소와 탄소가 분리되면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천왕성의 대기권에서 황화수소로 인한 썩은 달걀 냄새, 메탄의 쓰레기 냄새, 암모니아의 오줌 냄새, 헬륨의 이상한 소리, 물 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기다릴 것입니다. 은 미란다입니다. 여기 지구의 1%에 불과하니 우주선의 이착륙도 수월합니다. 하지만 대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하 180도 이래의 차가운 세계입니다. 해 아주 멀고 대기가 없으니 하늘이 항상 맑고 어둡습니다. 비가 없으니 비도 안 오겠어요. 표면 전체가 계곡인데 그 이유는 지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높이 5km의 절벽이 있는데 이런 높은 절벽은 현재 태양계에서 발견된 암석 절벽 중 가장 높습니다. 참 지형이 특이한 위성입니다. 다음은 아리엘입니다. 주로 얼음으로 이루어진 아리엘은 메탄 암석이 섞여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표면이 상당한 계곡들이 많습니다. 역시 대기는 없어 보입니다. 대기가 없으니 저에게는 흥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티타니아입니다. 티타니아는 얼음과 암석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표면에 일부 이산화탄소도 존재합니다. 크레이터가 있어 역시 대기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움브리엘입니다. 역시 크레이터가 있어 대기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오베론입니다. 오베론은 얼음과 얼어붙은 약간의 메탄과 암석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보이저 2호 우주선이 전송해온 사진 영상에 의해 오베론의 표면에 충족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역시 대기가 없어 보입니다. 참, 천우성은 흥미로운 사실이 다른 사실보다 적네요. 다음은 해왕성입니다. 다음에 해왕성 리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왕성 정말 재미없네요. 다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천왕성은 앞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천왕성 위성은 솔직히 별로 흥미롭지 않은 행성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해왕성은 어떨까요?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해왕성의 대기는 수소 80%, 헬륨 19%, 메탄 1.5%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날씨 중 특이한 점이라면 엄청나게 빠른 태풍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왕성의 바람은 초속 600m에 육박하는 속도로 몰아치는데 이는 음속의 두 배에 가까운 빠르기입니다. 해왕성의 고기압성 폭풍, 대흑점은 목성 대적점과 유사하여 낮은 고도의 소용돌이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역시 해왕성도 메탄이 있어 내부에서 강력한 압력과 높은 온도가 메탄을 수소와 탄소로 분해해 탄소가 다이아몬드 결정으로 압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왕성의 표면이 액체 다이아몬드로 덮여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연구원들은 강력한 광학 레이저와 충격파를 이용해 행성 내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폴리스티렌을 이용한 실험에서 연구진은 폴리스티렌을 구성하고 있던 탄소 원자들이 수 나노미터의 작은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흑. 다음은 해왕성의 위성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네레이드입니다. 생긴 것 자체가 울퉁불퉁하여 소행성이 붙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표면의 스펙트럼 분석 시 얼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트리톤입니다.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이고 대기는 일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질소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톤의 대기는 트리톤의 표면의 질소들이 증발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면의 폭풍으로 인해 8km의 두께의 대류권이 존재합니다. 뭐 흥미롭습니다. 대류권 외에 성층권은 없고 열권과 외기권이 있습니다. 대류권에는 안개가 자욱한데 대부분 태양빛을 받은 메탄의 작용에 의한 탄화수소와 질소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1에서 3km 고도는 압축된 질소가스의 구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화수소와 질소가스 구름이 많아 비가 온다면 이런 종류의 비가 올 것입니다.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의 일종으로 탄소와 수소만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입니다.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로는 메탄이 있습니다. 주로 가스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질소는 주로 냉각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 트리톤에서 비를 맞고 있으면 방귀가스 냄새를 맡으면서 냉동실 신세가 되겠네요. 다음은 라리샤입니다. 라리사는 생김새부터 원형이 아닙니다. 소행성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기는 없어 보입니다. 뭐 대기가 없으니 비도 안 오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테우스입니다. 보이저 2호가 직접 탐사하여 발견했다고 합니다. 역시 소행성 같아 비도 안 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왕성과 같은 카이퍼대의 행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지난번에는 해왕성과 그 위성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해왕성 너머에는 어떤 행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비올 가능성이 있는 행성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왕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명왕성은 표면에 하트가 새겨져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명왕성은 위성도 가지고 있는데 위사진은 카론이라는 위성입니다. 카론 표면에 물로 구성된 얼음이 있습니다. 예민한 점이 카론 머리 위 빨간 부분은 명왕성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명왕성에서 메탄을 선물받았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인 톨린이 될 수 있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명왕성은 카론, 딕슨, 히드라, 케르베로스 등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우리 지구보다 사이즈도 작은데 위성이 많이도 가지고 있네요. 위성 부자인가봐요. 명왕성의 대기는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있다면 질소의 냉동고 같은 느낌, 메탄의 방귀 냄새, 일산화탄소의 산소 공급 차단으로 인한 손모심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산화탄소는 녹는 점이 -205도, 끓는 점이 -192도입니다. 명왕성의 평균 온도가 -223도임을 감안하면 눈 같은 형태로 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카이퍼대 행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레스입니다. 표면은 물 얼음과 다양한 수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레스의 내부는 암석질의 핵 그리고 얼음 멘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레스에는 약한 대기와 함께 표면에는 물이 얼어 생긴 서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가 약해서 극지역에서 수분이 탈출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오기는 힘들 듯 합니다. 다음은 마케마케입니다. 표면에 대기가 없다고도 하는데 2006년 스펙트럼 관측 결과 에탄이 섞인 메탄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마케마케에서는 방귀 냄새가 엄청나겠어요? 다음은 하우메아입니다. 생긴 것이 길게 생겼는데 신기하게 고리도 있다고 합니다. 구형이 아니라서 그런가 대기가 예전에 있었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혹시 외계인이 길쭉하게 느린 건 아닌지요? 특이한 모양 좀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드나입니다.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한동안 태양계에서 발견된 행성 중 가장 먼 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 때는 937 AU, 가장 가까울 때는 76 AU입니다. AU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세드나의 표면은 주로 물, 메탄, 질소, 얼음, 톨린 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세드나 표면 아래 액체 상태의 물로 된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펙트럼으로 분석 시 질소가 있어 표면에 대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붉은 대역에서 나타나는 깊은 분광 기울기는 세드나의 표면에 유기물질이 매우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약한 메탄 흡수선은 세드나 표면에 메탄이 새로이 누적된 것이기보다는 예전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세드나는 너무 추워서 메탄이 증발한 뒤 눈으로 다시 내리는 과정이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명왕성과 트리톤에서 일어나는 메탄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다음은 에디스입니다. 에디스는 디스노미아 위성도 보유한 크기가 큰 행성입니다. 명왕성보다 질량이 27% 더 크다고 합니다. 다른 분석 결과는 명왕성과 쌍둥이라 해도 될 만큼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표면에 질소가 풍부한 얼음과 얼어붙은 메탄이 섞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가 없으니 비도 없고 그냥 추운 얼음 덩어리입니다. 참고로 낮에는 영하 238도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태양계에 비가 오는 행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수성부터 목성, 해왕성, 카이퍼대까지 준비한 비가 올 수 있는 행성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주의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혜성 레너드인데요. 이 혜성은 2021년도 첫 혜성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C2021A1 레너드라고 합니다. 혜성 이름은 발견자인 레오나드 비주기적 혜성 2021년도 1월 상반기에 발견된 혜성이라는 뜻입니다. 혜성 레너드의 특징은 약 70km/s라는 놀라운 속도입니다.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인해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하늘에서 혜성의 위치가 매일 바뀌게 됩니다. 혜성 레너드는 쌍곡성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태양계를 한 번만 통과한 다음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볼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혜성 레너드는 어디에 있나요? 안타깝지만 혜성 C2021A1 레너드를 관찰하려면 거의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혜성은 2021년 12월 12일에 지구와의 가장 가까워져서 가장 잘 볼 수 있으며 우리 행성은 0.23 천문 단위 또는 34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지나갈 것입니다. 2021년 12월 18일에 금성에 아주 가깝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나저나 천문학 역사상 금성보다 지구에 가까웠던 혜성은 딱 5개 뿐입니다. 혜성 레너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현재 망원경으로도 관찰하기에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에는 육안 가시거리에 도달하여 크기가 5 또는 4로 빛날 수 있습니다. 중위도 북부에 사는 분이라면 이미 9월부터 혜성 레너드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별자리 큰 곰 자리와 사냥개 자리 및 머리털 자리 근처를 천천히 지나갈 것입니다. 12월 상반기에 이 혜성은 별자리 목동 자리, 뱀 자리, 헤라클레스, 땅꾼 자리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남반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혜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혜성은 어떻게 태양계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혜성이 태양계 밖에서 지구 가까이로 진입할 때 통과하는 특별한 게이트웨이가 존재하는 듯합니다. 센타우루스 군은
궤도 긴 반지름이 목성형 행성들 사이에 있는 태양계 소천재를 말하며 궤도가 목성형 행성의 궤도와 한 번 이상 교차하기 때문에 궤도가 수백만 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을 만큼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해당 그림은 센타우루스 군으로서 일반적으로 카이퍼 대와 목성 트로이 군 사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궤도에서 불안정해지면 떨어져 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 따르면 켄타우루스 천체들은 목성과 해왕성 사이 혼돈 상태의 궤도를 이동하는 얼음으로 이루어진 작은 천체 물이라고 합니다. 켄타우루스 천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카이퍼 벨트 천체들과 달리 태양계 내의 외행성들과 교차하는 불안정한 공정 궤도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태양계 어떤 천체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참고로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의 해왕성 궤도보다 바깥쪽인 지역입니다. 소행성과 같은 천체가 밀집한 도넛 모양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지구로 오는 해성 중 주기가 200년 정도인 해성들은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지구로 날아옵니다. 켄타우루스는 한때 천문학자들에게 미스터리한 천체였습니다. 소행성인지 해성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나사의 광역 전개선 탐사 망원경인 와이즈를 통해 관측한 결과 켄타우루스 천체의 대부분은 해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켄타우루스 천체는 궤도가 불안정해지면 거대한 행성 영역을 통과해 고형 행성 지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주로 목성의 중력에 의해 궤도가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게이트웨이는 켄타우루스 천체라는 건데요. 불안정한 해성이 목성이 주로 잡아줘서 지구에 잘 안 오는 거겠죠? 그런데 목성의 방패에 대해 컴퓨터 모델 실험은 5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는데 목성이 지구를 위협하는 일부 천체의 방향을 틀어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어떤 천체들은 커다란 목성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편 연구진들은 이 실험에서 만약에 목성 자리에 목성 대신 토성 크기의 행성이 있었다면 지구에 쏟아지는 해성의 수가 훨씬 늘어났을 것이라는 뜻밖의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은 행성은 지구로 향하는 해성의 방향을 어느 정도 틀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위험할 정도로 큰 물체를 태양계 밖으로 밀어낼 만한 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목성이 방패도 되고 창도 되겠네요. 지구의 운석이 떨어져서 옛날에 공룡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만큼 해성은 아름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두 2021년 12월에 즐거운 해성 관찰하자고요. 과학기사 이야기가 길어져서 최대한 압축해서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우주과학 소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인류는 다양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태양계에서 지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변방에 있습니다. 은하계에 과연 생명체는 살고 있을까요? 혹시 외계인은 살고 있을까요? 최근 우리 은하의 과학이 지나친 발전으로 멸망한 외계 문명 가득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지구에서 은하계를 봤을 때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태양계는 어쩌면 구석에 있는 시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은하계 중심 쪽에는 지적 외계인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보다 너무 지나친 발전을 해서 자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드레이크라는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인간과 교신할 수 있는 지적인 외계 생명체의 수를 계산하는 방정식입니다. 이것이 방정식 내용입니다. 참 복잡하죠? 엔,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교신이 가능한 문명의 수, 이게 결과값입니다. 알스타, 우리 은하의 안에서 1년 동안 탄생하는 항성의 수입니다. FP, 이들 항성들이 행성을 갖고 있을 확률입니다. NE, 항성에 속한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를 말합니다. FL, 조건을 갖춘 행성에서 실제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을 말합니다. FI, 탄생한 생명체가 지적 문명체로 진화할 확률을 말합니다. FC, 지적 문명체가 다른 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통신 기술을 갖고 있을 확률을 말합니다. L,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지적 문명체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외부 충격으로 멸종하거나 내부 분열로 자멸하지 않는 기간을 뜻합니다. 연구진들은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X축에 대해 몇십억 년 Y축의 은하 나이를 나타내며 은하가 형성된 지 80억 년 은하 중심에서 1만 3천만 년 떨어진 문명의 핫스팟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결과 생각해 볼 때 지구는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고 인류 문명은 우리 은하가 형성한 지 약 135억 년 뒤 출현하는데 이는 인류가 우리 은하의 지리학적인 면에서 개척 문명이며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적 생명체는 오랜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록 우리 은하가 50억 여년 전에 문명이 정점에 도달했더라도 그 무렵에 있던 대부분의 문명이 자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연구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 중심에 외계 문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외계인은 못 만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꼭 지구와 같이 물, 탄소, 산소, 질소 기반이 아니라면 만약 생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만약 원시세포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지적 생물로의 진화가 될 수 없다면 지적 외계인이 우리를 만날 이유가 없다면 만약 우리 인류가 만나기 싫거나 위험한 존재라면 이런 여러가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